오늘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그런 건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5시 48분이고요. 지금 한적한 길로 비회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경북의 번호 없는 샛길 개념인데요.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안평과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일직을 따서 이 길 이름이 안평 일직길입니다. 길 왼쪽에 가는 방향으로 왼쪽에 집이 보이고요.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막 지나쳤습니다. 저 집을 지나면 이 길에 당분간 집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완전히 해가 지고서 이 한적한 길 땅거미가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산은 산을 구성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윤곽이 보이지 않고요. 단지 다만 산 능선이 하늘 가장자리와 닿은 그 희미한 윤곽만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예전에는 나그네가 이 시간대를 하루 중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대가 좋다는 생각 또 들지 않고 이 시간대에 운전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과 달라진 마음, 달라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길로 안평까지 가다 보면은 오가는 차 만나기 거의 드물고요. 이제 막 땅거미가 짙게 내리고 소전역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이 길은 그렇습니다. 오가는 차들이 뻔한 대낮에도 드문데 이 시간대는 더할 겁니다. 딱 여기쯤에서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조명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 앞이 중앙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 길보다 높은데요. 두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이라서 그런지 조명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 같은 구간이고요. 예전에는 이 구간을 지나면은 저 조명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연관지어서 기쁜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대에 나돌아 다니는 것도 오늘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다소 가라앉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이 지나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시간대 밤나들이 하는 게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두 고속도로가 만난 복잡한 다리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마치 정교한 구조물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이 마을이 안동시 일직면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직면에서 안평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마지막 마을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 마을, 마을 회관이 있고요. 깃발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새마을 깃발,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안동시 깃발인 것 같습니다. 반갑게 저 앞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 오는데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화면에 여기 저수지가 하나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지방도 아니죠. 마을 실수되는데요. 안평일지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중 늘 낚시꾼이 꼬이는데요. 낚시꾼이 꼬이고 이 환경이 오염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동시에서 여기 뭔가를 내걸었습니다. 낚시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라고 안동시 쪽으로 바로 저 못 앞에다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저 못에 낚시 바늘을 던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길이 안동시 일직면 구간입니다. 여기쯤에서 서서히 나지막한 고개를 오르고 있는데요. 그 고개 밑으로 지금 화면에 보면은 중앙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터널 위를 나그네가 지나고 있습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여기서는요. 고속도로보다 높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맵피가 지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맵피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는요, 이 길이 고속도 밑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막 이 지점인데 이 길이 고속도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길과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길이 고속도로 밑을 지나게 됩니다. 아까 이 길을 반대로 주행하면서 보니까 지도가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길이 고속도로 밑을 지나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고요. 아까 지도는 틀렸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제 두 고장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백 미터 앞인데요. 바로 안동시 일직면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경계지를 막 지나치고 있습니다. 딱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자 일직에서 안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의성군 안평면 시작 지점입니다.